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지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온지 4년이 됐어요. 지금 많이 적응이 되는데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좀 충격받은 일이 조금만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한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빨갛다는 거예요. 저희 한국에 처음 왔을 때한 2주 지났나? 그쯤에 처음으로 발견됐어요. 모든 음식에서 다 빨갛게 나온 거. 그쯤에는 아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싶어서 불고기를 알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제육볶음이나 김치 항상 있죠. 아 그리고 시장에 가면 반찬들이 거의 진짜 빨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처음으로 신기했어요. 매운 음식은 안 좋아하는 것보다 너무 매우면 잘못 먹어요. 딱 적당히 중간 정도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제육볶음이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떡볶이도 빨갛지만 많이 먹어요. 제육볶음 보이면 침이 줄줄 나오죠.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은 일단 카페에 가면 처음에 되게 신기한 건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노트북을 그 자리에 두고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도 노트북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거 거의 외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일단 노트북 옆에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다 챙겨서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조금 과장하게 말하지만 진짜 머리를 조금 도는 사이에 핸드폰 없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소매치기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소매치기 당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엄마가 쇼핑몰에서 핸드폰 그냥 가방 밖에 주머니에 넣었는데 옷 보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는 말레이시아랑 차이가 있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항상 그거 있어. 막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가방을 주의해야 되는 거. 왜냐면 그 사람들은 가끔 그냥 가방을 이렇게 당겨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딱히 그런 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밥 먹고 양치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되게 귀여운 게 사람들이 가방에서 항상 그 칫솔 세트 한번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애들이 항상 야, 같이 밥 먹었으니까 양치질해야지 이렇게 하고 다 같이 화장실 가서 양치질하는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요. 근데 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딱히 양치질을 하진 않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이거 조금 안 좋게 보는 거랑 조금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밥 먹고 밖에서 양치질을 안 했어요. 지금은 하죠. 그리고 많이 감사한 게 되게 눈치 안 보고 지금 교정 장치도 있어가지고 되게 눈치 안 봐도 양치질 할수 있는 거? 네, 너무 편했어요. 네 번째는 단체 생활이에요. 뭔가 한국 사람들은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을 때도 MT 같이 가고 그리고 작업 뭐가 있으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한 사람 빠지면 뭔가 바로 시간을 다시 조정하고 그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말레이시아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취미로 동아리가 가입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 과끼리도 같이 그냥 노래방 가서 이렇게 하는 활동이 많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단체 생활도 하지만 개인주의라서 딱히 막한 사람이 묻으면 그냥 그 사람 빼고 가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국은 요즘에 공연 끝나고 MT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여러 사람의 스케줄이 잘안 돼서 그냥 다시 시간을 잡자 이렇게 결론 났어요. 아직까지도 잡지 못했지만요. 다섯 번째는 한국의 여름과 겨울에 놀랐던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여름은 말레이시아보다 더워요. 근데 한국에서 에어컨을 틀어주긴 한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거의 지하철, 막 환승 통로에서도 에어컨을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땀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는 지하철 기다릴 때 에어컨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덥지만 지하철을 들어가면 갑자기 에어컨 또 빵빵 틀어주니까 그렇게 온도 차이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항상 말레이시아 사람한테 춥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요, 딱히 추위를 잘안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서 더운 나라지만 어디 가도 에어컨이 있고 그리고 저희 차로 가는 데가 많아요. 걷는 것보다.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사는 것 같아서
딱히 추위를 잘 안 느꼈어요. 오늘은 저는 한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을 좋아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안녕!